자, 콘서트 7080 플러스 여러분 구창모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골매 음악은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 힙한 음악이다. 네. 힙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어느 기사에서 봤었는데 아, 좋게 평가해 주신 거죠. 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의 비법을 한번 골라봐 주신다면요? 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좀 자부심이 하나 딱 있어요. 저희 밴드 음악, 그룹 사운드 음악을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음악을 추구했기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그 젊은 감성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밴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청춘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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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청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구멍 난 것도. 네, 그렇죠. 찢어진 청바지. 네. 잘 어울리세요. 예. 자, 2023년 1월에 KBS에서 이제 설 대기획으로 네. 송골매를 모시고 이제 예. 공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공연을 보시고서는 와 저렇게 멋질 수가 있다니 그리고 저렇게 가창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니 다들 막 경탄을 마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배철수 씨하고 저하고 어디서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그 방송된 그 무대가 굉장히 큰 무대였어요. 그리고 리허설을 똑같은 무대에서 두 번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큰 감흥 없이 그냥 열심히 연습한다는 기분으로 두 번을 그 전날 오고 공연 전날 그다음에 공연 당일날 아침에도 했는데 막상 본 무대를 시작하는데요. 어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흥분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셨어요? 예. 저도 구창모 씨 모실 때 예. 제가 어떻게 모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게 그러셨어요?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사실 평생에 제일 큰 무대였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정도를 갖다 무대를 안 썼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 꿈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이번 가을에 뵐 수 있는 건가요? 아 이번 가을에 다시 두 번째 송골매 공연을 시작합니다.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오실 거죠? 이쪽 분 대답 안 했어. 오실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구창모 씨와 제가 이야기 나누는 것도 대화를 듣는 것도 즐겁긴 하시겠지만 노래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다음 곡은 어떤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죠.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준비했습니다. 예, 전주 부분 인상적인데요. 자 콘서트의 열기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